XSFM입니다. PODERA 새콤달콤한 한라봉, 부드럽고 향긋한 유채꿀, 건강하고 맛있는 당신의 선택. 내 책상 위에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아, 309화와 관련해서 네. 후기가 좀 뒤늦게 왔는데, 이건 후기라기보다는 네네. 사연이에요. 309화면은 벌써 뭐랄까 한 20주 이상 전인데. 네. 그렇죠? 아, 익명입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선거를 전후해서 왔던 숙박업자 정승호 씨의 사연이었었죠. 네네. 친박 태거 사연.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사연과 관련된 사연이에요. 309회가 방송될 때쯤 저의 고향인 동대문구 용신동은 친박신당, 사기탄핵무효, 아, 천박잔당. 태거분의 주 활동 영역 중 한 곳이었고, 이미 방송 전부터 그분의 수많은 작품을 체험했던 저로서는 매우 인상에 남는 회차였습니다. 그 태거분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걸 요구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던 게, 방금 전에는 제가 후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뭐 아니 코리아타운이나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들을 만한 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의 구시가 중심가는 토박이가 없습니다. 아주 흔치 않아요. 그렇죠.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절을 맞아 직업 때문에 잠시 떠나 있던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동대문구 용신동이라고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그것. 전봇대에 검은 매직으로 쓰여진 깽깽 이거 너무 귀여워. 네. 깽깽이 빨개이 그래피티.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깽깽이 빨개이. 네, 빨개의 개는 아이 빨개이. 네. 네. 갱이가 아니라 빨개이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말하는 말투 같죠. 빨개이. 깽깽이가 빨갛다는 뜻이죠, 사실은. 서술로 뒤를 이제. 이게 간주한다. 문장이라면, 네. 네. 수식을 해주고 있다면, 그렇죠. 이곳 용신동은 유독 그 태거분의 작품 활동이 활발했던 동네고, 이미 그분의 수많은 작품을 접했던 저는 작품에서 풍겨지는 필체의 느낌만으로도 그분의 새로운 작품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걸으니 보이는 익숙한 그 그래피티, 사기탄핵 무효. 히읗을 회오리치듯 적은 걸 보니 그분의 작품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필체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동시에 어려운 이 시국에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는 그분의 열정에 감동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이걸 썼다 이런 얘기겠죠. 집에 도착해 이런저런 이야기 후 부모님께 그 태거의 새로운 작품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옆에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흥분해서 걔 어느 집 누구누구놈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고 있다. 응? 땡땡 프라자 괄호. 이 동네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는 그 건물 괄호. 지하 화장실에 아예 도배를 해놨어. 라며 급발진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아실에서 최초로 그 댓글 공작에 대해서 보도를 그 취재를 했던 우리 덕질인이. 네네. 거길 발견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댓글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 푸는 기사. 아, 그래요? 네. 뭐 문화재청 몇 년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댓글 연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신 곳인 거죠. 땡땡 프라자 지하 화장실. 아, 이거는 빨리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땡땡 프라자 지하실이 아, 그 지하 화장실의 그 문. 떼어간 사람이 임자다. 역사적 사료로서. 향후에 아주 유명해질 수 있다. 네. 이 네임드 태거를 우리 아빠가 안다고? 저는 너무 놀라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탄핵 무효 광화문 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지워도 지워도 새롭게 적혀지는 수많은 매직 낙서로 인해 동네 주민들은 이미 지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네에 있는 횡단보도의 하얀색 부분마다 친박신당 어쩌고 정규제 TV 어쩌고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통장의 의무감에 불타오르던 아버지는 아버지, 통장이시군요. 그렇군요.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시며 그 범인을 색출하고자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태거의 메시지가 본인의 정치색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셨지만 마음에 드는 말인데 어디에 써져 있는지가 싫으신 거죠. 내 구역에 써져 있는 게 싫으신 거죠. 네. 통장의 의무감으로 극복하셨나 봅니다. 이런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때부터 저까지 3대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걸 매우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 흔히 말하는 진짜 서울 사람의 동네 부심도 어머니에게는 필연적으로 보였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귀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한 동네 짬밥으로 인하여 골목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소식을 얻으실 수 있는 소식통도 여럿 보유하셨습니다. 아, 지역 장악력이 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이후 그들이 물어온 정보를 종합하여 그 태거분이 특정되었고, 네. 아버지는 통장과 지역 활동에 역시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탐문 및, 아, 옆 동네 통장. 근데 왜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공권력이라고 이건 저 뭐냐, 슈퍼히어로 증후군 아니에요. 경찰이나 구청에다가 얘기하지. 탐문 및 잠복수사를 벌였지만. 어, 잠복수사까지. 언제 쓰나? 그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워놓고 같은 자리에 또 쓸어오나 기다리는 이런 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잠복, 네. 어. 그리고 제가 그 골목들을 아는데 말이 잠복이지 숨어있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들은 가만히 있으면 배경처럼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잖아요. NPC처럼 보이는. 탐문 및 잠복수사를 벌였지만 그분이 신출귀몰한 것인지 애초에 범인 지목이 잘못된 건지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네. 대화를 이어가시며 패배를 인정한 듯 씁쓸해하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지는 못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먼 훗날 저의 자식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광화문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악당을 검거한 훌륭하신 분이었어라는 무용담을 들려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까지 아버지 화이팅! 추석 당일 찍은 그 태거의 작품을 첨부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글씨가 흐릿하게 지워져서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네요. 네, 흐릿하지 않은 것만 지금 대본에 넣어놨습니다. 네. 사기 탄핵 무효 글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의 그 화단이 붙어있는 그 난간. 네. 이런 것에다가 사기 탄핵 무효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네. 아, 히읗을 진짜로 그 장기알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쓰시네요. 네. 아, 그리고 효자가 굉장히 특이하긴 하네요. 이게, 네.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래피티적으로 볼 때는, 텔레그래프적으로 볼 때는, 네.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글자체를, 창조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네. 네. 따라서 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용신동의 토박이들이라면 네. 잡고자 하면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버님이 건강하셔야겠어요. 개인적으로 사기 부분은 조금 힘이 약해 보이는데 탄핵 무효까지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네, 썼다. 어떤 좋은 캘리그라프 믿고 있다 생각합니다. 야, 근데 깽깽이 빨개인 뭐예요 그러면은? 몰라요. 왜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하시는 분이 목적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쓰시는 분이 이렇게 은유를 하실 필요가 아 근데 깽깽이는 어떤 지역비한 건가요 지금? 글쎄옵시다. 어 뭔가 그 뭐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스피노프를 내놓고 싶을 때도 있긴 있죠. 아무튼 간만에 그 태깅 작품을 한번 인스타에 올려놓을게요. 네. 네. 사랑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